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마이크 카메라 세팅 좀 흐트러지고 한 부분들 매끄럽지 못해서요. 녹화 방송 지금부터 다시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추세가 참 중요한 걸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크게 밀리니까요. 반등하더라도 여기 저항권에 가서는요. 이평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5분봉인데요.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 보시면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다우존스 선물이 좀 올라가다가 좀 처지니까 같이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외국인이 선물로 상당히 크게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누적 포지션 보시면요. 자, 3만 계약 매도에 했다가 15,000 계약까지 매수로 끌어당겼다가 다시 22,000 계약으로 매도로 밀어버리는 참 최근 들어서 저런 포지션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부분 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범은 외국인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 좀 가속화해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좋지 않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환율에 단기적으로 또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이 부분도 무시하기 힘들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콜 옵션은 시장 빠지니까 박살나고 있는 중이고요. 자, 풋 옵션도 여기가 등가, 내가 결제 가능한 구간이다 이거죠. 그 말고 밑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왜?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과연 여기 저점 깨면서 밑으로 처질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여기 저점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20일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거 봐요.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면요. 여기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갭을 동반해서 빵 띄우고 올라가니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죠? 다시 재반등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틀어막혀 있는 데서 점처럼 못 넘어가니까 그죠?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깨버리면 좋지 않습니다. 진짜 좋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뭘 살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선물입니다. 똑같아. 이봐요. 지수하고 흐름이 똑같아. 올라가다가 조지니까, 갑자기 조지니까 1200개 가까이 매수하고 있던 거 선물, 그죠? 1000개로 조지니까. 그러니까 이 궤적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380 한 계약 매수네? 이것만 보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궤적. 1300개 이상 사다가 줄이니까 빠지고 다시 200개 들어올리니까 올라오고 그 상황입니다. 외국인한테 달렸어. 여기를 조질 것인지 들어올리면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쪽 프리미엄 다 죽이면서 옵션 양쪽 꽉 만들 것인지는 외국인한테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은요. 선물 제외해도 하락 쪽입니다. 밑으로 빠져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수고 그죠? 수익이거든요. 지수고 수익입니다. 수익이 나려면 이쪽으로 빠져야 나는 구간입니다. 선물 포함해도 선물 누적으로 많이 매도 때리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 잡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 않다. 현재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셀트리온 삼행제 아직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게 흔들려도 셀트리온 그동안 여러분들께 30만 7천원에 매도 사인 드린 이후에 어저께 처음으로 한 2% 초반 정도 상승할 때 사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그죠? 어저께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6% 가까운 상승하다가 4.8%로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도 일단 여기 241의 저항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미리 이전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28만 원과 30만 원의 강력한 저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항대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30만 원으로 가기 전에 여기 241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고요. 적당히 여기 지켜내는, 여기 밑엔 또 뭐가 있다? 121의 지지가 있거든요. 이평선, 이게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여기 241은 여기 인근 가니까 지지받죠? 확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받는 겁니다. 이 선이.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플러스권 유지 중이고요. 셀트리온 이 가장 저항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셀트리온에 비교해서 121, 241이 강력한 초강력 장기 이평선을 빵 뚫고 여기 그냥 안 밀리죠? 뭐로 바뀌었다? 이 저항이 가면 튕겨 내려오고 가면 튕겨 내려오던 이 저항이 뭐로 바뀌었다?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 밀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강하게 갈수 있다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다? 다 뚫어버리고 그냥 저기 위에 있습니다. 안 내려오네. 3% 상승하지 않습니까? 세개 중에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셀트리온 제약 확인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SK하이닉스 사지 마라. 관심 가지지 마라. 그냥 폭락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죠? 반도체 D램 가격 4, 4분기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 60일에 가서 틀어막히니까 이 관심 가지지 마라. 여기 아직 멀었다. 올라타야 관심 가질 것이다. 이거 접근하지 마라 했죠. 그대로 폭포수처럼 빠집니다. 와, 그죠? 잘갈 것이다. 관심 있게 봐라 했던 종목들은 아주 양호하게 갑니다. LNF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삼성 SDI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한 2, 3일 전부터 LG화학 관심 있게 봐라 말씀드렸거든요. LG화학이 돌았습니다. 왜? 이평선 여기 저항을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니까 어제 정도는 이제 적당한 상황에서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전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지지저항입니다. 지지저항 안 빠지죠. 시장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마이너스권인데 안 빠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장중입니다만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자, 몇 시까지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오늘 조금 연장 방송 한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기아차 5% 갑니다. 자동차 갈 때 됐다 그랬는데 자, 그 이야기도 했어요. 현대차보단 기아차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이전에 들었다. 7번 눌러 예의야.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낫다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동차 갈 때 됐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It's my turn. 나도 가자. 그죠? 전기전자가 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바톤 터치. 제약바이오로 넘어왔고요. 이제 다음 타자는 자동차라고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갑니다. 시장 약세에도 양호. 최고의 주도주는 뭐다? 그렇습니다.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오늘 수소도 빨간불 들어옵니다. 자,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방송 시간대 오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녹화방송이에요. 녹화방송. 생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녹화방송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시간대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죠. 뭐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좀 자극적인 것을 표현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유튜브에 광고 나오는 거 보면요, 뭐 1000% 갈 종목 뭐 이런 걸 타이틀로 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싶어서 들어가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변화를 가져왔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470조에 참 470조회로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치보다 높으니까요. 여기 545회 뭐 200조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종목에 관한 부분을 부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상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 이 종목 어떨까 관심 있던 분들이 여기를 보고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컨텐츠를 최근에는 제작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래버리니까 49조에 그죠?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사실 종목 하나하나보다 시장 판단하는 이런 요소가 더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죠? 어쨌든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종목 언급하면요. 조회는 좀 올라와요.
자, 다행이에요. 시장 일단 반등합니다. 외국인 선물이 확 끌어당깁니다. 확 끌어당기면서 이거 완전 가지고 놀죠. 아까 300계약, 500계약이었잖아요. 1000개로, 1300개로 1000개 확 당기면서 일단 들어올립니다. 여긴 지키겠다는 생각입니까? 일단 들어올려요. 아직은 안심하기 일러요. 여기 위로 이렇게 여기 위로 올라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항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잘 일단 지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아차 5%가요. 그죠? 뜬금없죠? 갑자기. 그죠? 닥터K 주특기 중에 하나가 순환매 예측이 주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갈 때 됐다 하면 잘 가잖아요. 그죠? 순환매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측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지지저항 포착하는 부분하고요. 자,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낫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현대차는요, 여기 이렇게 상승 전환했다가 팍 무너졌습니다. 근데 기아차는요, 수급도 보면요, 별로 없어요. 기관 외국인. 그런데 기아차는요, 무너진 강도가 약하죠. 여기 인근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아차가 더 좋다. 무너지기 전에. 그죠? 무너졌는데, 무너진 유격이, 이격이 크지 않으니까 돌아선 것도 빨리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수급 봐요. 현대차보다 여기 빨간 게 더 많이 보이죠? 기관 외국인. 그래서 기아차가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낫다고 했는데 더 잘 가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얘기야.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장중에 강의해드리네. 그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택을 할 때 내가 2차전지 내가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예전 상황 가지고 되돌려서 이야기할게요. 자, LG와 막 무너졌고 아직까지 저항권이고 하니까 LG와 아직 아니다 이야기했고, SK이노베이션 분할 소식 넘어서 크게 밀리니까 아니다 이야기했고, 뭐다 이야기했습니까? SDI. 왜? 추세가 돌려냈거든요. 아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SDI 잘 봐라. 계속 이야기할 때 여기 뭐다? 수급이 이쪽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먼저 강하게 갑니다. 그 다음 이제 LG화학 봐라 하는 이유는요, 추세를 돌려냈고, 여기 봐요. 외국인 기관차 사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져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주 질문 주셨는데요. 건설주, 조선주 이런 철강 이런 쪽이 추세가 막 흔들려요. 철강은요 무너질 듯 말 듯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고요. 조선주가 안 좋고요. 건설주 현대건설도 벌써 무너졌고요. GS건설 무너졌습니다. GS건설이 그러니까 여기 못 지키면 밑으로 쳐져요. 혜빈님은 제가 질문하는 걸 보니까 하나 고쳐요. 뭐 고쳐야 되는가 하면요, 본인은 자꾸 이런 저점 확보된 거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이렇게 올라탄 이후에 관심 가져보십시오. 아시겠죠? 예전에 다른 종목도 질문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저점 확보된 걸 자꾸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추세 위로 올라탄 게 더 중요합니다.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레슨이었어요. 지금도 추세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언제 관심 가져야 된다?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올라타야 그때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잘 갑니다. 롯데케미칼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야 이런 거 기억해내면 머리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롯데케미칼 한번 봅시다. 저한테 질문했죠. 잘 갑니까? 못 가죠. 그죠? 여기서 질문했거든. 여기서 질문했거든. 언제 질문했는지도 다 기억해. 가봐야 여기서 박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쳐 받쳐가지고 박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피 쳐지네.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밑에 쳐져 있는 거 갖지 말라고요. 와우, 오늘 이 원포인트 레슨은요 본인한테 한 1,000만원짜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춤형으로 본인한테 딱 적용되는 이야기 해드렸잖아. 1,000만원짜리예요 그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걸. 와, 60일가 받치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했는데 진짜 정확하게 맞추네 라고 생각했다면 1번. 케빈님 그렇게 생각했다면 1번. 와, 실전 투자대 짤짜리에서 고스톱 쳐가지고 딴 건 아닌가 보다. 와우, 생각했다면 1번. 그거 하나 고치십시오. 예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YG 플러스 12% 간다. 와우. 참 대박이네, 이거. 미드님은 5,000만원짜리 해드렸어. 미드님은 5,000만원짜리 앞방송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5,000만원짜리 해줬는데 미드님 던져랄 때 이럴 때 던지고 이럴 때 던지고 물렸을 때는 몇 개월이고 열라 들고 잘 오는데 올라탔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조정 견디내고 홀딩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 이거지. 물렸을 때, 추세 무너질 때 칼같이 던지고 올라탔을 때는 여유있게 더 홀딩해 나가라. 그죠? 그렇게 아까 방송해 드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로 하잖아, 반대로.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잖아, 그죠? 물렸을 때는 끝까지 들고 오고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와우, 시장 들어 올립니다, 일단. 빨간 옷 입었잖아, 그죠? 올라가자, 빨간 옷, 그죠? 아무 때나 막 입지 않습니다. 제 기분 내킨다고 입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믿거든요. 간절한 상승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야 돼요, 지금. 2100계약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서 들어올립니다.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시장 98% 좌지우지한다. 확인되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와, 여기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니 여기는 지키고 싶은가 보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중요하다 하더니 딱 지키고 올라가네. 그죠? 그래도 기관이라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추세가 무너졌죠. 아까 계속 했던 이야기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 접목시켜보면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추세에 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등했었어야 되는데, 딱 무너지면 여기가 뭐다? 넥라인. 추세 무너지죠? 여기가 깨지면 여기에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기가 딱 무너졌죠? 여기 못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엄청 힘들 거예요. 이 넘어가기가. 또 올라가도 어디가 또 저항이다? 여기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 여기가 또 혈라 밀려요. 얼마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 무너졌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빵. 그죠? 하락 추세 전환됐습니다. 자, 9,540원 못 지키면요,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9,540원 지켜야 되고, 그 이전에 여기 지지권, 여기 제법 탄탄한 지지권이거든요. 만원대 보시면 되겠네요. 만원대, 만원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 스톱, 여기 스톱, 여기도 스톱, 여기도 스톱했죠. 오늘도 스톱하네요. 반등하죠.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지장. 여기 지키는데 올라가봤자 여기 튕겨 내려오고 또 올라가도 여기 저항 있고 여기 위에 저항이 억수로 많다. 11,500원대 저항 상당히 심할 거다. 만 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깨지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 관심 가져라? 2차전지, 삼성 SDI 이런 거 관심 가져라 했고, 신고 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야, 너 같은 걸 어떡할래? 그거 손절하고 차라리 LG화학 같은 거 약간 늘려줄 때,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추세가 다르거든요, 추세가. 상승 추세. 엔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어떻게 했다? 어머나? 돌려내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추세, 하락 추세를 돌려내네. 그러니까 관심 딱 그러잖아요. 이게 밑에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하면 이게 훨씬 잘갈 가능성 높습니다. 아까 NS보다.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봐요. 본인이 딱 지켜봐요. 저도 웬만하면 다 기억합니다만. 추세를 딱 돌려내죠. 어제 정도부터 이거 살수 있다 이야기했거든요. 아침에도 이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올라가네. 안 빠지네. 그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왜안 던지는데, 삼행제. 추세 돌려냈는데 뭐하러 던지냐 이거지. 셀트리온은 리바이벌 합니다만 저항이 아직 있어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좀 숨고르기 더 해야 될 테고. 세 종목 중에 가장 약세잖아.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야, 이상하네. 왜 셀트리온 안 가지? 다른 거에 비해서 저항이 여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240일 이평선 강력한 저항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와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잘갈 것이다 했잖아요. 잘 가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평선 다 뚫었어. 좀 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린 거 있나요?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저 이야기는 저렇게 합니까? No. 여기 정도부터 돌려내는데 여기 완벽하게 다 틀어냈어.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슬쩍 조정 받더라도 추가 상승하기 훨씬 용이한 겁니다. 셀트리온보다 더잘갈 거예요,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것보다 더잘갈 것은 뭐다?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왜? 앞전에 먼저 뚫었어. 먼저 뚫었어. 그리고 한번 쳐줬는데 강하게 그냥 이평선 따위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장대 양봉을 띄어버렸어. 가장 세게.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 현재 이게 그나마 상승폭 더 있고 상승률. 이게 조정 가볍게 받고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때요? 좀 명확합니까? 왜 이야기 틀리고 저 이야기 틀리지 않는 줄 알아요? 저는 기준이 그렇게 명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기준을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뭐 지킬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지킬 확률이 좀 높죠. 그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죠?
그 싸움입니다. 내가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면서 책 사서 내지는 방송 듣고 시뮬레이션 종목에다 해본 결과 아 이게 유용한 것 같다면 본인의 팁으로 삼되 첨삭을 하시고요.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맞다 싶으면요 그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어떨 땐 그걸 믿고 어떨 땐 그걸 안 믿고 해버리면요 기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준 딱 하면 기준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기준으로 쫙 해쳐 모여 이러면 쫙 오잖아요. 기준 해놓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그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 지키려고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처음에.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기술을 누가 몰라. 그죠? 기술 웬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책 몇 권 한두 권만 보면 다 알아요. 다. 근데 실천이 안 돼. 이놈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이놈 손가락이. 내 손가락인데 내가 누르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들렸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 손가락 내가 마음대로 누를 수 있도록 매수도 내 손가락 내가 마음대로 누르고 매도도 내 손가락 내가 마음대로 누를 수 있어야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12 물량 이런 거 저는 명확하게 대답할 자신도 없고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요 추세에서 다 나옵니다. 그냥 지금 자세하게 안 읽어봤어요. 자세하게 안 읽어봤는데 그렇죠? 전환사치 아닙니까? 맞죠? 시장은 안 좋게 반응하는가 봅니다. 그죠?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기 깨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있죠? 때문에 좋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내지는 누군가가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처진다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더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죠?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자, 명확하게 대답 안 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한번 검색해 봅시다. 12 전환사채 맞죠? 전환사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은 법인 그 중에서도 기업이다. 개인이 떠안을 수 있는 이상의 위험을 질 수 있도록 한 기업의 등장은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멍 소리야. 창업자가 자본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다.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자면 그죠? 후자가 채권 빌리는 거 그죠? 채권이나 대출, 그죠? 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죠? 전환사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 전환권이 발동된다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 전환권이 발동된다. 100억 규모로 돈을 빌렸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죠? 이 100억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죠.
그러면 주식수가 10주에서 예를 들어서 20주로 늘어나면 주주한테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거든. 왜? 이익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그죠? 이익이 절반으로 깎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주일 때 10원을 벌면 한 주당 1원씩 수익이 돌아오는데 20주로 바뀌죠? 0.5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됐죠? 아이, 닥터 K 친절해. 본인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게 반응을 하네요. 그죠? 100억 규모로 전환사채 발행했던 부분 가족이 다 가져갔다며요. 그죠? 주식수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부분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이 감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아주 큰 정보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회사의 주가의 향방을 가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 기관의 수급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만주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거 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 기관 얼마 사들어옵니까? 아니, 사들어오지도 않아. 이봐요. 그죠? 만원인데 천주면 얼마예요? 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2,000만원씩 사들어온 게 사들어온 거라고 말하기도 힘들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외국인도 그래요. 기관 외국인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기관 외국인 관심도 없고요. 추세가 초강세에서 무너지고요. 여길 지켰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그나마 추세 유지되는 건데 올라가더라도 여기 많이 튕겨 내려갔겠죠. 여기 초강력 저항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서 막 끌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오히려 쳐져버립니다. 뭐 이런 시점에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환사채 이야기가 전부 다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확 실망하면서 쳐져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네요. 수급 봐요. 최근에 셀트리온 삼행제 수급 이야기 하잖아요. 수급이 괜찮아요. 그죠? 이 수급은 그죠? 저점 매수 수급 앤드 공매도 쇼커브링 같이 동반됐다 보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수급 점 괜찮잖아요.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꼭 이 셀트리온 삼행제를 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돌아섰고 상승 추세고 외국인 기관이 관심 가지는 종목을 관심 가지십시오. 요 붕붕이. 야, 아직도 치료받으러 다녀? 후유증이 제법 있는 모양이지? 야, 교통사고 난 지 지금 몇 달 됐잖아. 한 두 달 돼가나? 야, 이 하이닉스 빠지는 거 봐봐,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선절 나오는 거거든요. 선절, 그죠? 외국인 갑자기 팍 던지죠, 그죠? 야, 참 무시무시하게 빠집니다. 유아인 아닌 유의인님 반갑습니다. 이번엔 기억해. 야, 기억하면 진짜 놀라겠지. 영동 산다 그랬잖아. 전 강원도인 줄 알았는데 충청도입니다 그랬잖아. 와, I'm Dr. K야. 잘 지냈어요? 와우, 미친 거 아니야? 와. 물 한 컵 더 올게요. 와우. 아, 오늘 카메라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자, 이제 됐네요. 자, 제 꿈이 또 하나 있다면요. 무슨 프로 이렇게 하면서, 그죠? 조금 더, 규모 있는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 계시죠? 자, 이게 뭐 아까 볼멘 소리 자꾸 했습니다만 유튜브가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뭐 TV 출연하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굳이 유튜브 안 했거든요. 이제는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힘든 거예요, 성장하기가.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런 이유 되고 포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포기는 하지 않고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애로 내지는 마음에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될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속에 두고 이렇게 잊지를 못해요. 성격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기호 같은 것도 20일 인근에 잘 봐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그죠? 진리입니다. 진리. 거의. 아까 옵션 포지션 보면요, 그죠? 점점 지금 까먹고 있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점점 확대되죠. 그죠? 양쪽 다 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일단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들었다 놨다면요, 올라갈 때는 푸드 옵션 까지고요, 내려갈 때는 콜 옵션 까집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빠져요. 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옵션 만기일이니까 옵션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와우, 진짜 알차다. 옵션이라는 게 행사가가 있어요. 간단하게 잠깐만. 됐어요. 이 행사가 콜 옵션이란 것, 푸드 옵션이란 것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행사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기초 자산이란 게 있어요. 기준으로 삼는 거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여기 있죠. 여기에 지수가 현재 424.47 아닙니까? 그게 가장 건접한 게 뭡니까? 425죠. 그죠? 이걸 등가격이라 그래요. 등가격. 가장 비슷하니까 등. 같을 등. 그죠? 자, 이거 맞추는 게임이에요. 옵션이. 근데 머리에 이제 지진 좀날수 있어요. 머리에 지진 날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들어봐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선물 옵션 안할 거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정도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지레 짐작으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어려워서. 그죠? 자, 그래서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자, 콜 옵션은 올라간다에 거는 거예요. 각 행사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자, 여기에 있는 콜 옵션 이렇게 쓰거든요. 425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코스피 200이 그렇습니다. 425 이상 올라가야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425 맞아요? 안 맞아요? 못 넘어갔죠?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4%인 겁니다. 마이너스 64%.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마이너스 65% 나고 있는 겁니다. 더 위에는요? 더 꽝이지. 더 올라가야 되니까, 더 어려우니까. 이해되시죠? 외가격 아직까지 결제 안 되는. 근데 여기 밑에는 420은 콜옵션 420은 420을 넘으면 되죠? 424죠? 넘어섰어요. 결제는 돼요. 근데 왜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까먹어서 그래요. 그죠? 반대로 내 가격. 자, 그럼 풋옵션 245는요, 풋옵션 425는요 됩니까 안 됩니까? 425보다 밑으로 내려간다에 걸었어요. 돼. 424니까. 그죠? 되긴 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10%.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까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여기 위에는 430, 풋옵션 430은요 달성됐지. 그죠? 달성됐으니까 아, 소폭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대박 빠졌을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410은요 풋옵션 안되지. 아직까지 424니까 그러니까 꽝입니다. 80% 이상. 그죠? 여기가 외가격, 여기가 내가격. 그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초반에 두 번째 목요일까지 오는 동안에 만기 이후에 이 옵션의 가격이, 와, 오늘 또 괜찮다. 내재 가치, 원래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어요. 이 시간 가치가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오면서. 근데 여기 근처로 오면서 확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다 까져요. 여기 지금 엔터 쪽이 불이 붙었고 메타버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 전기차 2차전지 뭐 날라가네요. 와, 자동차 전기전자 박살을 내고 있고요. 의도적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전기전자 밀고 있습니다. 소부장하고.
아시아도 일본 빼고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여러분들, 연장 방송하니까 좋습니까? 티비 틀어놓는 것보다 100번 나을걸요? TV에서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스피는 프로그램 매수도 동반되는데, 이거 완전 그냥 때려버리는 거, 그죠? 삼성전자 700만 주, 와. 하이닉스 350만 주. 계산 한번 해봅시다. 350만 주면 3,500억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3,500억 맞죠? 3,500억이고. 6,000억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막 개패를 씹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LG전자 안 던지잖아. 그죠?
근데 안 좋아요. 처집니다. 처집니다. 자, 셀트는 삼행지 안 빠지죠, 잘. 홀딩 의견도 아직까지는 안 틀리고 있습니다. 에스케이 케미칼도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 들고 가요, 그냥. 야, YG 쪽에 무슨 약이 나왔습니까? YG로. 자, 여러분들께 YG 플러스 이야기 많이 했어요. 다른 거다 날라가는데 YG 플러스 못갈 이유 하나도 없다. 그죠? 대박. 그죠? 닥터케이는 딱24% 챙겨먹고 말았습니다만, 못갈 이유 없다 했는데 잘 가네. 그죠? 다시 사도 된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날라갑니다. 자, 수익 현황.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YG 플러스 24% 먹은 거 인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G 플러스 24% 수익. 그죠? 와, 잠깐만, 검색 한번 해봅시다. YG, 왜 저렇게 날아가지? 무슨 컴백했나? 컴백? 블랙핑크 뭐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네요. 자, 엔터즈도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아차, LG화학, 삼성 SDI, 와우. 현대차? 그쵸? 만도? 두산중공업 아직 관심 없습니다. 카카오. 카카오 그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삼성전기, SK케미칼.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엔소프트.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져버립니다. HMM도 조금 그죠? 달리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SK이노베이션, 넷마블, LG전자. LG전자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한국 조선해양. 에코프로 BM, 오스템 임플란트. 천보 YG. 셀트린 헬스케어 매도. CJENM 어떻냐? 레몬님 어떻다 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계속 들었죠? 어떻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본인 좋아 보입니까? 저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식은요, 여기 안에 있을 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기 깨지죠? 강세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일 딱 깨지고 그대로 쭉 밀리죠? 60일 따위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개무시해버리고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면 16만 7천원까지는 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탄력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리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관심 가져요. 포스코 케미칼도 2차전지 소재 아닙니까? 근데 아직 못 갔거든요.
같이 갈 가능성 좀 있고요. 근데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지면 안 좋은 겁니다.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다 했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여기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가고 있으면 이거 올라타면 이게 강하게 갈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이 수급이 들어오잖아. 기관이 계속 사들어오거든요. 기관이. 그죠? 수급도 돌려낸 이후에 한번 퍽 하고 갔다가 밀려서 그렇지. 그죠? 여기가 5%인가 몇 프로입니까? 4% 가까이 퍽 치고 한번 가려고 자꾸 폼 잡고 있거든요. 추세 돌려낸 거 아십시오. 이걸로 따지면 뭐 이런 지점 아닙니까? 이런 지점. 그죠? CJ, ENM 이런 지점 아닙니까? 가봤자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와요. 깨졌으니까. 20일, 60일 무시하고 이렇게 아 여기를 딱 보면 되겠네. 120일인가 그랬잖아요. 올라가봤죠. 여기가 튕겨 내려온다 그랬죠? 그런가 안 그런가 봐요. 어머나 다 튕겨 내려오죠. I'm Dr. K야. You know 정석입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튕겨 내려온다고 미리 딱 이야기하잖아요. 왜?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그죠? 그러면 60일 뚫었다 해도 20일 저항이 있죠. 이번에는 60일 근처도 못 가고 20일에서 또 튕겨 내려옵니다. 근데 20일 올라타는 시도 나오고 관심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올라타고 나니까 딱 관심 딱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38,000원 하던 게 지금 49,000원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오른 거 맞죠?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거 먹겠다 이겁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니거든. 뭐처럼? 이런 것처럼 여기 이 꼭대기가 아니거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CJENM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렇게 꼬꾸라지거든요. 이평선 이렇게 각도도 가팔라요. 안 좋아요. 각도도 가파르게 빠지잖아요. 이래 되거든요. 올라가면 첫 번째 여기 튕겨 내려와요. 여기서 튕겨 내려요. 첫 번째 뚫어도 위에 60일 또 있기 때문에 또 튕겨 내려와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자꾸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가장 좋게 본다 그러겠습니까? 이 강력한 이평선 몇 개입니까? 이 한 방에 다 뚫었어 그냥. 그죠? 이 봐봐. 요 하나 둘 셋 넷 모든 이평선 한 방에 다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 갈 거라. 그러고 현지에서 가장 잘 가고 있잖아. 잘 봐요. 2.3이죠?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했거든요. 0.83이죠? 그 다음 셀트리온이라 했거든요. 0.3 끼워 맞추기입니까? 벌써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 뭐 때문이다? 이 추세 때문에 그래. 추세 지지저항 때문에.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얘야. 이 추세 때문에 그래요. 추세 지지저항 때문에. 그죠? 이 셀트리온 제약은 먼저 돌아섰어. 여기에서 먼저 한번 돌아섰어. 그죠? 돌아서니까 어떻게 한다? 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팔아라 그럽니다. 16% 플러스거든요. 내려온 거 다 피하고 여기 또 사거든요. 또 5% 올라가거든요. 또 5% 수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 했는데 5% 올라갔다 밀렸어요. 그죠? 여길 대박, 여기 이 강력한 저항을 그냥 뻥 하고 뚫죠. 이게 나중에 더 갈 가능성 높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데자뷰 된다? 이게 자꾸 데자뷰 되네. 뭐 꼭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패턴이랑은 비슷해요. 돌아섰죠? 그죠? 와, 눈 똑같네. 그죠? 돌아섰죠? 아까 돌아섰거든. 갔다가 그죠? 한번 밀려. 그 다음 빵! 뭐다? 이 엄청난 저항을 그냥 완방이 띄워줘. 그 다음에 대박 상한가 세방이거든요. 이거 현재 이렇게까지 가지 않지만 그래서 밑으로 빠질 확률을 아까 내가 1%라 그랬습니다. 참 그렇게 말한다는 거의 올라간다에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
나 똑같겠죠? 똑같이 패턴이 움직였네. 이 주식이란 거는요,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지? 별 이상 없나? 자, 하락하다가 빵 뚫었어. 빵 뚫었어.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까처럼 밀렸어. 여기 깨졌어. 끝난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러한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죽는 척하다 팍 들어올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 완방에 뛰어올려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던진다 그러잖아. 들고 있는다 그러잖아. 내려와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는 겁니다. 요런 걸 노려야 돼. 상승 초입에 딱 눌리는 거. 잘 안 죽을 겁니다. 아마 잘 안 죽을 거예요. 있어.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여기는 아직 안 죽이고 싶은가 봐.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뚫어야 돼. 뚫어야 돼요. 이렇게 코스닥처럼 뚫어야 돼요. 잘 가잖아. 그죠? 코스닥이 더 잘 가는 이유 아시겠죠? 코스닥이 더 잘 가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게 더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저항에 받쳐 있습니다. 일부러 안 보내주는 거지. 아직까지 누가 보내야 된다? 외국인 선물이 팍 사면서 여기를 딱, 자 이제 띄워야 되겠다고 팍 뚫어줘야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한테 달렸어요. 재밌는 이야기. 자, 아까 코스피 200에 그죠? 기초자산으로 삼다 했죠. 코스피 200의 가격. 요거 아주 얍삽하게 딱 근사치에 딱 스톱시키는 경우 많아요. 뭔가 하면 425, 이게 체결되려면 콜 옵션이 이게 42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경우 많은 줄 알아요? 콜 옵션을요, 425 달성이 되려면 이게 425가 돼야 되거든요. 425 코스피 200이 이거 어떻게 딱 끝내는가 하면요, 만약에 저거 체결 안 시켜주려면 424.998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와, 나중에 봐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아, 외국인 손에 달렸습니다. 외국인 손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여러분들과 같이 생방송 조금 연장으로 오래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가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들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저점 3210 여기 구간만 오늘 지키면 일단 다행이고요.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두 말 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강하게 치고 갈 것이냐는 외국인에 달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위로 추가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뭐 적당한 흐름으로 끝날 것인지는 오늘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그냥 플랫하게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시아권도 챙겨보면요. 아시아권 중국 플러스 0.1% 상승, 항셍 마이너스 0.1% 하락 중이고요. 니케이 0.26% 상승. 자, 대만 0.36% 하락. 자, 그러니까 지금 대만과 유독 우리나라 전기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걸 봐서는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도체 D램 가격 4분기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외국인이 지금 현재 환율도 또 치고 갔습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외국인이 유독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난 매도 물량을 때리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의도적으로 전기전자를 꼭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대만도 같이 빠지는 걸 봐서는, 그렇죠? 아시아권 중에 보면 유독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자, 전기전자 쪽 섹터가 지금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특히 삼성전자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기전자가 또 힘쓰기는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갑자기 DB하이텍이 5%대 반등합니다. 자, 그 바톤을 자동차가 좀 이어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약바이오 최근에 급등 종목 속출하고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는 뭐 양호한 숨고르기 진행 중이다. 플러스권으로. 자, SK케미칼도 뭐 2% 인근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오름폭이 얼만데, 그죠? 뭐 적당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초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등락 상당히 심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 초강세입니다. 2차전지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2차전지 오늘 전기차 이런 섹터들 그린 뉴딜 섹터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방송 안내 보시면요, 화살표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는데요, 절차 안내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